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평균 이 우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27년입니다. 27년. 우리 기업이 생겨가지고 보통 살아있는 기업들이 27년이고 10년 안에 보통 사업을 해가지고 5년 안에 한 70%의 기업이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겨가지고 5년 안에 70%가 망하니까 5년 생존율이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있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정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느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 뒤에서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100천대 기업 중에서 평균 수명이 27.2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10개 기업 중에서 약 7개 기업은 5년 이내에 도산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생멸 통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은 1년 생존율이 62%고 2년 생존율이 49%고 5년 생존율이 27.5%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생겼다면은 사실은 여기도 우리 기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10개 해가지고 하나 살아남는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기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기업을 하더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또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잖아요. 상속세가 뭐 50%고 또 주요 대주주,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하게 되면 65%의 상속세를 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하려는 이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그 지금 현재 감소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기업을 해가지고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지금 이제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많은 우리가 기업체에서 많은 분들이 자금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중에도 여러분들도 계실 것이지만은 지금 이제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행태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100억을 갖다가 더 이익이 좀 나는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데 가입해 가지고 편안하게 거기에서 이자하고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생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더 받고 주변에 있는 친지나 관계인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더큰한번더 불을 한번 일구어보자 하는 시도 두 가지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 기업의 생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5년 생존율이 지금 27%예요. 10년 되면은 남하고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뭘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동기가 지금 우리 기업에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투자를 하시려는 실물에다가 투자를 하시려는 이런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굉장히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보증도 서주고 뭐 집도 보증 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증도 서주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쫄딱 한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제가 줬죠. 사람들이 투자한 걸로 오해를 받을 만큼 많이 이렇게 지원을 갖다가 해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서 간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가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증권대 가가지고 내가 준 돈의 내한테서 빌려간 돈의 한50% 정도는 직원들의 임금비로 나갔더라고요. 50%가. 그 다음에 한 30%는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 부품 구입하는 업체에 원재료 비용으로 나갔고 나머지 한 20%는 세금 내고 접대하는 데 썼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만 친구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제가 돈을 혹시 빼돌려놨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사업하다가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화가 나고 도대체 용서를 할 수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어디로 썼는가 따져봤더니 돈이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지금 이 통계로 말하면 5년 안에 망하는 이 70%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본 앞에서 사회에 얼마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소득 재분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나서서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확률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부품 업체를 먹여 살리는 그것이 저는 소득 재분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재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모으고자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내가 투자를 하고 정말 성공할 확률, 지금 대기업들도 성공할 확률이요 10%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10% 같으면은 누가 안 나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자본이 없던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본이 없던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정말 사업만 했다면은 돈을 버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한다면은 확률도 높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잃어버릴 일은 어떤 그 위험의 부덩이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직업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되고 바로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다가 많은 국민들이 가져줘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세상은 변했는데 지금은 사업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와 돈 버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풍토가 이루어진다면은 돈이 전부 다 그냥 나오질 않는 거죠. 전부 편안하게 그냥 그 돈을 갖다 굴려서 이자 받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그 우리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저는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참 그 지금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확률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확률도 지금 나오지 않아요. 포스코가 22조 원의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지만은 네이버라는 그냥 빅 컴퓨터 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말이죠. 이거는 하는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삼성전자가 253조인데 알리바바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61조. 저 밑에 보시면은 하얏트라는 세계의 최고종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는 하얏트 호텔이 8조인데 시가총액이. 옆에 보면은 숙박 예비죠. 어디 갈 때 민간이 집으로 빌려주는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 숙박 연결 공유 서비스하는 이 공유 서비스를 하는 에어비앤비 실물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하고 그냥 슈퍼컴퓨터만 있는 이 회사가 34조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이 확률 자체가 더 떨어지고 있는 이 변화의 와중에 우리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대단히 우리 기업들이 정말 이 변화의 시기에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그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큰 용기가 아닌가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같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가 전체 활동하는 사업체 기업이라고 하는 조그만 데 다 합치면 557만 6천 개인데요. 이 중에서 2016년에 새로 생긴 게 87만 개,
또 2015년에 소멸한 기업은 64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경제가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실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도 나는 한번 성공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돈하고 주위의 돈을 빌려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용기, 이 용기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갖다가 바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딱 가면 보이거든요. 저 한 열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홉 군데는 결국은 중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열 명 중에 성공하는 한 명에 자기가 해당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몇십만 개씩 생기는 이 기업주들이 가가지고 망할 때까지 사람 월급 주고 원재료 구입해주고 망하는 겁니다.